숙면을 책임질 트레이너 제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을 혹시 몇 개 정도 맞추고 주무시나요? 그리고 그 간격을 1분 간격으로 맞추시나요? 아니면 5분 간격으로 맞추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한도 자기 전에 알람 5개 이상을 이제 맞춰놓고 잠에 드는 일종의 알람 의존러들일 텐데요. 아마 여러 개 맞춰두고 주무시는 분들 중에 첫 번째 한두 개의 알람에 깨는 분들은 정말 단언컨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여러 개 맞춰놨다는 그 자체가 내가 이제 좀 늦게 일어날까봐 일어나지 못할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자신이 없으면 그 한두 개만에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정말 다음날 너무나도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알람 소리를 들으면서도 거의 그냥 자장가처럼 그걸 이제 그냥 알람이랑 같이 잠에 드는 아마 그런 경험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욱더 또 중요하고 재밌는 질문을 하나 드려볼 건데요. 아침에 그렇게 알람이랑 씨름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깼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상태는 개운하던가요? 5분만이라도 더 자면은 왠지 조금이라도 더 잠을 충전하니까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인식이 있을 수 있어요. 최근 미국 하버드대학의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 연구에 따르면 5분 간격으로 맞춰놓은 그 모닝콜, 다시 말해 알람이 오히려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피로를 누적시키는 어떤 결과를 만든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 왜? 대체 왜 그럴까요? 조금이라도 더 잠을 자는 게 뭐 상식적으로는 그 수면 시간이 더 늘어난 거니까 그게 피로가 풀려야 될 텐데 왜 오히려 피로가 축적되고 또 쌓인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렇게 5분, 10분씩 찔끔찔끔 더 잠을 자려고 하는 그 텀에 이제 발생되는 그때 이제 분비가 되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호르몬의 이름은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일종의 순간 수면 유도 호르몬인 거예요. 순간 수면을 자려고 할 때 이제 발생되는 그러니까 분비가 되는 그런 호르몬인 거죠. 장기적으로 길게 이제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이제 밤사이에 이제 분비가 제일 많이 되는 그런 멜라토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순간 수면을 발생시키는 유도하는 이제 그러한 호르몬은 이제 아데노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그냥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고 있을 때에는 그게 이제 계속 유지가 그냥 되고 있으니 같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잠에 깼다가 잤다 깼다 잤다 이런 게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은 오히려 잠을 충분히 잘 자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침 때 알람과 싸우는 그 시간 속에서 순간 수면을 몇 차례 경험하는 과정에 이제 이 수면 관성이 커지게 되고 이 수면 관성은 나로 하여금 이 수면의 상태를 더욱더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하는 어떤 일종의 그러한 반발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수면 관성은 그럼 어떠한 느낌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여러분 아침에 잠을 깨셨을 때 바로 탁 눈은 떠지더라도 이 어떤 몸이 막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안 움직이고 정신이 뭔가 약간 몽롱하잖아요. 그게 바로 딱 그 수면의 상태가 계속해서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짧게는 10분 내지 30분, 길어도 뭐 1시간 정도면은 이렇게 수면 관성으로 이렇게 몽롱한 상태가 금방 깨어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정신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정신 차리다 보면은 일상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 없이 이제 바로 다시 이제 그 생활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수면 관성이 늘어나게 되면은 거의 한 3시간에서 6시간까지도 그 의식이 몽롱한 상태로 그 몽롱한 채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출근하기 직전에 우리가 알람과 싸우면서 이렇게 깨잖아요. 또는 뭐 학교에 가기 전에 그러면은 거의 만약에 6시간 뭐 3시간 내지 6시간까지 이렇게 수면 관성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침 내내 또는 심한 경우는 정말 이 오후 타임 이 초반까지도 계속 몽롱한 상태로 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진행했던 버스톤 박사가 이제 얘기한 게 아무리 충분한 어떤 수면의 질과 양을 이제 가지고서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여러 개의 이제 알람을 맞추고서 그렇게 알람과 씨름하면서 순간 수면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오히려 피로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심한 경우에는 만성 피로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제 인사이트가 있다면은 아침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더 자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나에게 이제 오히려 피로를 누적시킬 수 있다는 거, 나에게 오히려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화를 더 줄여나갈 수 있겠죠, 스스로가. 알람을 많아도 3개 이하로 맞춰놓고서 한번 잠에서 깨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더 본질적이고 더 실질적인 그 물음, 아침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잘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알람의 도움 없이도 과연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도 계속해서 더 연구 중이고 스스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럼 매일매일 꿀잠 나잇 하시길 바랍니다. 네, 브레이너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